베르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는 고독의 나라 벨론드. 영원한 삶을 자랑하는 뱀파이어의 후예들이 사는 그곳에서 한 노예가 탈출했다. 고대 엘프의 피와 현재의 다크 엘프, 그리고 거대한 신의 힘을 끌어넣어 저지른 금단의 실험의 산물. 끔찍한 실험으로부터 간신히 탈출한 그녀는 벨론드로부터 최대한 먼 땅으로 도망친다. 다크엘프이면서 실험으로 인해 남다른 능력을 갖게 된 그녀는 엘프에게도 다크엘프에게도 속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돌고 행여나 쫓아올 추적자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아질리아의 기사단에 몸을 숨기게 된다. 그곳에서야 자신의 자리를 찾은 듯 승승장구해 가던 그녀. 그러나 그녀의 앞에 펼쳐질 운명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으니 아질리아까지 쫓아온 어두운 운명은 그녀를 거대한 전투 속에 몰아넣게 된다. 이 세상에 존망할 건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될 치열하고 절박한 생존의 싸움 속으로.